그 번지도만 그 이제 아는 분 중에 번지만 가지고 그 집을 이렇게 번지 숫자만 가지고 그 집이 좋아 나빠 좋아 나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. 직접 가서 상담 한번 해봤어요. 이 집은 좋아, 이 집은 나빠, 이건 아니야, 막 그러세요.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하시던지 간에 그 이거는 뭐 주역으로 푸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화역수로 푸시던지 간에 그 숫자는 숫자의 상, 내가 응용하기 나름이고 얼마나 더 많이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은 본인한테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시고 이게 맞아? 아니면 왜안 맞을까? 다 바꿔볼까라고 생각하시면서 맞춰보세요. 그리고 맞추시면 저한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하니까 잘 맞더라. 얼마나 좋아요. 저는 사실 요거는 많이 안 쓰거든요. 그래서 아까 번지 사무실 번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그 혹시 이제 만약에 836-10번지가 있다. 그러면 9 자르고 8, 1, 9. 요 번지에서는 819가 나왔어요. 819는 매화역수에서 흐름 자체가 가장 좋은 흐름이에요. 큰 돈을 번다라는 흐름이에요. 어쨌거나 제가 그 이제 숫자의 흐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189, 819다 좋아요.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. 그래서 819가 이렇게 나오면 계속 819가 또 중첩되잖아요. 여기는 세 번이나 819예요. 이야, 너무 좋지 않아요? 여긴 돈 많이 벌겠네. 누구 사무실인가? 이렇게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. 그 약도 플라시보 효과처럼 좋은 말, 내가 어떤 말을 믿느냐거든요. 결국은 믿음대로 가는 거고 거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. 그러니까 좋은 것만 믿으시고 좋은 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시면 돼요. 자동차 번호 하나 해볼까요? 예전 번호인데, 서울 1 가에 4871. 요게 있어요. 그러면 숫자 그냥 그대로, 숫자 그대로 1, 4871, 9 만들었죠? 2 주면 9죠? 그러면 2가 남았어요. 1, 2, 3. 요 차를 사고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겠다. 힘들었다. 별로 그렇게 활동도 왕성하지 않았겠다. 근데 요 1이라는 숫자가 제가 1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변화, 변동. 뭘 할까? 이거 할까? 저거 할까? 그러면서 자꾸 변화, 변동하니까 1을 이제 나의 수로 갖고 계신 분들은 생각 많이 하시고 진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. 몇 번을 고민하셔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이거 이 숫자는 뭐냐면 이렇게 바꿔볼까? 저렇게 바꿔볼까? 자꾸 바꾸는 숫자예요. 차 바꾸실 거예요. 5년 타고. 안 바꿀 수도 있고, 4, 5, 9. 그 다음, 그렇게 되면서 조금 편안해지는, 초반에는 좀 힘들다. 그런 얘기고요. 또 11, 9, 요즘에는 앞에 이제 서울 번호판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있어요. 19, 8, 2 볼게요. 여기 2죠. 그리고 9 빼고, 9 빼니까 2. 2, 2, 4네요. 이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는 동양지재다. 그래서 뭔가 큰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잘 쓴다. 정말로 이자 갖고 계신 분들 활동력이 크고요. 많이 움직이세요. 그리고 조금 달라요. 근데 이것도 좋은 숫자가 포진되어 있잖아요. 이 나는 동양지재야. 또 여기도 나는 동양지재야. 그래서 안정되게 살겠어 라는 숫자잖아요. 아주 좋은 숫자죠. 저희 치과 아는 분이 치과 의사인데 그집 차예요. 골프 치러 다니시고 224가 이제 사 안정이지만 동양지재니까 나무 많이 불어. 주로 그 차에는 골프 가방과 골프 스틱, 골프 채가 담겨 있겠지요. 지난번에 어제 이제 토요일이었어요. 토요일에 이제 그 공주대 학교를 이제 갈 일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7시 반 정도 출발했는데 지금 단풍철이라 여행객들이 너무 많아요. 그래가지고 차가 많이 막히는 거예요.
근데 차가 이렇게 막히는데 제가 뭐든 하겠습니까? 막히는 차 안에서 앞에 번호판을 봤어요. 그러면서 혼자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적어봤어야 되는데 못 적어와서. 그러면서 혼자 계산하면서 만약에 이 회사다 그러면 아, 저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차 괜찮겠네. 돈좀 벌겠네. 사업하는 사람인가? 잘 되겠네라고 하다가 어떤 수를 했는데 정말 213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순간 딱 내려서 그 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. 어떻게 살고 계세요? 얼마나 고생하세요?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. 그런데 꽉 참고,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. 꼭 참고 왔어요. 올라오면 저 혼자 이제 운전을 5시간 넘게, 6시간 정도 왔다 갔다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그 시간 동안에 혼자 운전하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, 심심하니까 계속 번호판 보면서, 아, 앞에 213 뜨네. 저거 고생하겠다 막 그런 거. 그리고 또 좋은 숫자 뜨면 날라 다니시겠습니다. 속으로만 이제 이렇게 응용 이렇게 하세요. 이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. 별거 없어요. 쉬우시죠? 많이 쉬워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